이미 사망했습니다. 살리세요. 소생이 불가능합니다.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? 태우라오.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? 어?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요.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. 아, 왜 지지 못해!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헉 하고 응? 깜짝 놀라! 꼭 알려야 돼. 안 해. 야,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? 모양새 좋게 갑시다. 법대로. 마음껏 물어뜯어보라.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?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?